억제한다 아나운서 뚠뚠하다 대장법사 배성재 예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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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프로 자기 나올 부분까지만 딱 딴 다음에 등장하는 아, 이 진짜? 타이밍. 안녕하세요. 여러분 별풍선을 쏴야 이분이 지금 인방 황태자. 여러분 인방 황태자라고 하기엔 나이가 인방. 좀 인방 신의상 밀어주십시오. 노인 황태자 아시죠? 네. 인방의 황태라고. 설날을 맞아서 어떻게 새해 인사는 좀 해야죠. 설 명절도 다 지나가는데 새해 복 네.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새해 별풍선 올해는 그냥 한 10만 개 아 10만 개 너무 적은가요? 몰라 요새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. 아 그래요? 네, 한 1억 개 1억 개요? 풍선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 빨리! 저한테도 덕담 올해는 꼭 장가가요.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책인지 모르겠는데 네. 그 박문송 의원이 이제 참 영혼 없이 그 제일 싼 선물로 이제 책을 돌릴 때가 있어요. 뭐 송년회 만만하죠. 예, 만만하고 책 정리하다 보니까 박문송 의원이 준 책이 있나 봐요. 그랬더니 아? 거기 저주가 쓰여있더라고. 뭐라 쓰여있어? 결혼해라.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그 페이지를 찢어가지고 바로 세절시켰습니다. 저주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예, 그런 저주 좀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. 아, 꼭 결혼해요 올해는. 방문송 의원 앞으로 질문이 왔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우리 집에 다 모이는데요. 33세 취준생이라 돈이 없거든요. 조카들이 세배하면 얼마 줘야 될까요? 돈에 관해서 잘 아시는 펠레형이 딱 정해주세요. 풍선을 불어서 줘요. 큰 풍선을. 조카도 엄청 좋아할걸요? 조카들이 바본 줄 알아요. 얼마 줘야 됩니까? 딱 잘라서. 아 요새 한 2만 원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2만 원은. 2만 원? 아 2만 원 줘야 돼요. 2만 원 정도면 됩니까? 초등학생이 2만 원이면 되지. 그런가요? 더 줘요? 여러분도 더 주세요? 세상이 변했다고 하시죠. 식별을 준다고요? 별풍선 200개 이런 거 아니야? 야 지지문 줄게. 왈왈. 여러분 PD의 별명은 2월 내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초니 PD가 그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의견을 내놨어요. 피차 참 너무 겹치지 않나? 별로 안 좋아하고 좌천식도 아 그거 좀 해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전임자가 불편하고 있다. 배성재 10 내가 너무 잘 들어 많은 건 너무 싫어 배뚱뚱 해가 싸해 패패하게 후야 친구 10